생선살과 홍게살. 홍게살. 홍게살을 이렇게 진짜 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보세요. 탱글탱글탱글탱글. 네. 탱글탱글한 거 보이세요? 텐션감이 있어. 텐션감 착착착 늘어나는 이 느낌. 거기다 이거 그냥 제가. 아니 생인데? 생인데 생면을 먹어요. 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걸 생으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어묵면이니까. 네,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맛있다. 약간 말린 어포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그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면 자체도 생면도 그냥 맛있는 데다가 네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하나하나 정말 우리 비싸게 먹는 우동이나 들어가는 게 유부동. 맞아요. 그 유부동이 들어가 있고요. 네. 유부동도 딱 그냥 여러분 바로 집에서 딱 드실 때 넣어서 끓여서 드시면 되는 거죠. 씹는 맛이 있죠. 그 유명한 또 거울에서 어묵에 문어 어묵까지도 네. 들어가 있어요. 자, 실제로 안쪽에 문어가 들어있으니까 씹는 맛도 쫄깃쫄깃하게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백설기 어묵이 또 한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고명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면 마음에 맞아요. 드실 것 같고요. 이것도요, 이렇게 되게 찰랑찰랑 탱글탱글탱글탱글 너무 찰랑찰랑찰랑해요. 진짜 이것도 너무 맛있어서 아마 여러분 진짜 이 어묵 하나 먹는 것도 진짜 즐거우실 텐데 맞습니다. 이 어묵도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해물블럭까지 네. 다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면만 네. 드시는 게 아니라 고래사의 다양한 어묵이라든가 감칠맛 나는 국물이라든가 네. 얼큰알까지 함께 맛보실 수가 있는 그런 맞습니다. 어묵 세트거든요. 진짜 이게 생선살과 홍게살을 그냥 끓여서 만드니 얼마나 국물이 맛있겠어요. 맞아. 자, 근데 이걸 또 하나하나 다 진공 포장을 해서 여기 보세요. 유부어묵, 유부동 들어가 있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면에다가 소스까지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포장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넣어드렸고요. 네네. 역시 이제 네.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드실 거고요. 네. 자, 공개합니다. 사실 이겁니다. 저는 하나 걱정이 이걸 끓인 게 1시간 넘게 저희가 미리 네. 이제 끓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퍼지거나 보세요. 붉거나 그러지가 않는 게 네. 야, 괜찮다. 오래 끓여도. 이게 뭔가 이게 끊어지지 않고 제가 그렇게 딱 힘을 줘야지 끊어지지 그냥 이렇게 싹 끌어올렸을 때 끊어지거나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네. 너무나 이게 진짜 불지도 않고 거기다 국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야, 국물이 그냥 진함 좀 보세요, 진함 좀. 얘가 그냥 사실 이 진짜 생선살, 홍게살, 그게 네. 진짜 잘 어우러져 나오는 그런 진한 국물에 있잖아요. 그 개운한 국물 맛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드시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요거. 깊이 있겠다. 진짜 이렇게 해서 하나 드셔보세요. 네. 진짜 한 그릇 딱 드셔보세요. 그럼 이거 밀가루가 없으니까 먹고 나서도 뭔가 네. 내가 진짜 뭔가 이렇게 더부룩하고 먹고 났을 때 후회되는 그런 맛이 아니라 텁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뭐야? 자, 백화점 동일 브랜드 고래에서 어우동 세트를 만나실 수가 있고 동일한 제품이고요. 식감 자체가 이렇게나 부드럽게 진짜 맛있게 드신다. 네. 애들 주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게 이게 밀가루도 없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고래사 어묵은 어묵급 밀가루가 없잖아요. 네네. 탱글탱글하고 애들도 너무 잘 먹고 순한 맛으로 어우동 한 그릇 쫙 하시고 내면 속도 부담이 없고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어짜뽕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안쪽에 고명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안쪽에 큐브, 해물 큐브가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진함 좀 보세요. 이런 걸 딱 우리 남편 딱 쳐주면 다른 안주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 분명히 할 거고요. 이거는 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맞아요. 그런 어짬뽕 세트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짬뽕에 그 오. 게살 하나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게다리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국물 맛이 다르잖아요. 진짜 국물 맛부터 해서 이거 정말 면발이며 불지 않고 쫄깃쫄깃하면서 후루룩 먹을 때 그 느낌은 아우 드셔보셔야 하시는데 속이 다 풀립니다. 맞아.